안녕하세요, 리비닝입니다. 오늘은 비토닉에서 나온 트루 엔진 2 트루 와이어리스 스테레오 이어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는 정말 많은 제품들이 매일매일 쏟아져 나온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무선 이어폰 시장에 새로운 제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비토닉의 트루 엔진 2는 이러한 시장에서 확실한 포지셔닝을 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떠한 특성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보시죠. 비토닉의 트루 엔진 2는 듀얼 드라이버를 사용하였고 이어 후크까지 충전 크레들에 장착을 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을 갖고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개봉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봉을 해보면 구성품으로 한글 사용 설명서가 포함이 되어져 있고 바로 비토닉의 트루 엔진 2 제품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상단 부분에는 사운드 피치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해외에서는 사운드 피치라는 제품으로 꽤 알려진 제품입니다. 작은 박스 안에 추가 구성품들이 모두 함께 들어있는데요. 충전용 USB-C 타입 케이블, S사이즈와 L사이즈의 추가 이어팁 두 쌍, 이어 후크 두 쌍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제품의 외형을 살펴보면 약간 펄감이 나는 그런 재질의 블랙 색상으로 마감이 되어져 있는 크레들 케이스이고요. 전면 부분에는 비토닉이 인쇄가 되어져 있고 4개의 충전 표시 등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면 이어버드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어버드의 좌우측 면에도 비토닉이 인쇄가 되어져 있습니다. 측면 부분에 이렇게 표시 등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충전 크레들은 자석식으로 되어져 있어서 이어팁을 넣으면 찰싹 달라붙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좌우 이어팁을 넣었을 때에는 이렇게 좌우 충전 표시 등으로 LED가 켜져서 좌우 이어버드의 충전 상태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크레들의 충전 상태를 4단계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후면에는 이렇게 USB-C 타입으로 충전을 할 수 있도록 충전 포트가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무선 충전까지 지원을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선 충전 패드 위에 그냥 올려놓기만 하시면 바로 충전이 되기 때문에 무선 충전의 편리함까지도 갖춘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충전 케이스를 열어보면 무선 이어팁이 들어있는데요. 이어 후크가 이렇게 꼽혀있는 상태 그대로 충전 케이스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트루 엔진 2만의 차별화된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스포츠 활동을 많이 하시거나 귀 모양 때문에 무선 이어폰이 잘 빠지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편리한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어팟 같은 경우에도 잘 안 맞는 분들은 이런 이어팁, 이어 후크를 별도 구매해서 장착을 하시는데요. 그런 경우에 항상 이 이어 후크를 빼서 충전 크레들에 넣었다가 다시 착용할 때 다시 또 이거를 꼽아주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거의 사용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제품은 이런 식으로 이어 후크를 착용을 한 상태에서도 바로 케이스에 장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정말 큰 장점이 되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 제품은 IPX 6등급의 방수 지원으로 땀이나 비 등으로부터 안심하고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어버드는 6.1g으로 한쪽 배터리가 55mAh의 배터리를 채용을 하고 있어서 6시간 정도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충전 크레들은 76.9g으로 500mAh의 배터리를 갖고 있어서 3.6회 정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7시간 이상 사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그동안 소개해드린 제품들 중에서는 가장 큰 사이즈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상당히 좀 크고 투박한 그런 사이즈를 갖고 있는 제품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이어 후크를 그대로 장착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수용해 줄 수 있을 만한 크기와 무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어버드 안쪽에 내가 바로 듀얼 드라이버다 라고 자랑하듯 투명하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중저음 사운드를 담당하는 복합 다이어프램 드라이버와 고음역대를 담당하는 베릴륨 코팅 사운드 드라이버가 풀 레인지의 음역대를 구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버드에는 이렇게 상하단 두 개의 마이크가 있어서 CVC 노이즈 캔슬링 기술을 통한 통화 중 소음을 차단해줘서 통화 음질을 향상시켜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저가형 이어폰들에 비하면 듀얼 마이크 CVC 기능을 갖고 있는 제품은 확실히 통화 음질이 훌륭하다는 점을
제품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선 아이폰에 한번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앱코의 트루엔진2가 이렇게 이름으로 나오고요. 연결을 시키면 바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쌍으로 연결을 눌러서 양쪽 모듈을 연결을 시켜주면 간단하게 페어링이 완료가 됩니다. 비토닉의 트루엔진2 제품은 좌우 측면에 터치 컨트롤을 갖고 있어서 터치 방식으로 조작을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 터치 시 재생 정지 기능을 갖고 있고, 가볍게 한 번 터치를 하게 되면 우측은 볼륨 업, 좌측은 볼륨 다운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한 번 터치만 해주시면 이렇게 볼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좌측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볼륨 다운을 오른쪽 이어버드의 측면을 1.5초간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다음 곡이 재생이 되고, 좌측 이어폰을 1.5초간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이전 곡으로 이동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제품들은 이런 터치 버튼에 있어서 볼륨 조절은 되지 않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는 제품도 있는데요. 비토닉의 트루엔진2는 모든 기능을 터치 버튼으로 작동을 시킬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음악을 감상을 해보면 저음 부분이 확실하게 좀 부스트가 된 그런 느낌을 주면서 좀 더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단단한 그런 음질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확실히 듀얼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저가형 블루투스 이어폰보다는 깔끔하면서도 안정적인 사운드를 들려준다고 생각이 되고요. 둥둥 울려주는 저음 부분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잘 맞는 그런 스타일의 음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런 제품을 사용을 하실 때에는 꼭 이런 추가 이어팁들을 변경을 해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사운드를 찾아가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어팁에 따라서도 사운드의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한 번씩 변경을 해서 달라지는 사운드를 체감을 해보시고 맞는 이어팁을 사용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은 사운드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라지로 바꾼 상태로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지 사이즈로 바꾸니까 확실히 더 차음성이 좋아지고 중저음이 훨씬 더 증가해서 꽉 찬 사운드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S 사이즈를 착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S 사이즈를 착용하니까 차음성도 좀 저에게는 떨어지면서 저음이 약해지면서 고음부가 훨씬 더 잘 들리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후크도 이렇게 사이즈별로 3개의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귀가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길이가 다른 이어 후크를 3가지 사이즈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귀에 맞춰서 착용을 하시게 되면 편안한 느낌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짧은 사이즈부터 긴 사이즈까지 3가지 종류로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꼭 착용을 해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사이즈로 착용을 하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은 AAC 코덱밖에 지원을 하지 않지만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SBC, AAC, APTX 코덱을 모두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APTX 코덱으로 사용을 하시면 좀 더 나은 음질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통화 음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야외에 나와 트루엔진2를 사용해서 통화를 녹음 중입니다. 이번에는 시끄러운 카페 소음 속에서 전화를 한번 통화해서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시끄러운 카페 사운드를 틀어놓은 상태에서 통화를 녹음하는 중입니다. 시끄러운 잡음 속에서 소리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토닉 트루엔진2는 퀄컴의 QCC3020 프리미엄 블루투스 칩셋을 탑재해서 저가형 무선 이어폰들처럼 메인 이어폰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좌우 구분 없는 동시 전송 시스템으로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쪽만 들을 때는 항상 메인 이어폰을 들어야만 한다든지, 메인 이어폰을 먼저 뽑고 서브 이어폰을 뽑아야 연결이 잘 된다든지 이런 불편함들을 갖고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제품은 그런 구분 없이 그냥 바로 뽑아서 귀에 꽂는 즉시 커넥티드라는 소리와 함께 연결이 되고 바로 이쪽 이어폰에서 소리가 나오겠고요. 다시 이번에는 왼쪽 이어폰을 먼저 뽑아서 연결을 시키면 귀에 꽂는 순간 커넥티드라는 소리가 나오게 되고 이렇게 재생을 하시면 연결이 돼서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쪽 이어폰을 듣고 있으면서 나머지 이어폰을 뽑아서 귀에 꽂으셔도 양쪽이 바로 페어링이 되어서 스테레오로 사운드를 즐기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이어폰을 먼저 뽑는다든지 뭐 헷갈려서 페어링이 엉킨다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없기 때문에 사용을 하실 때 좌우 구분 없이 그냥 편리하게 아무거나 먼저 끼워서 사용을 하시면은 바로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점도 매우 좋은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비토닉의 트루 엔진 2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수많은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 시장 속에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할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는 비토닉 트루 엔진 2 무선 충전 기능 이어버드를 착용한 상태로 크레들에 들어가는 점, 듀얼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음질까지도 차별화시킨 비토닉의 트루 엔진 2는 중저가형 블루투스 이어폰 시장에서 확실히 그 포지셔닝을 할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은 크고 투박한 디자인이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한 이유를 갖고 있는 디자인과 크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스포츠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귀 모양 때문에 이어폰이 잘 빠지시는 분들, 장시간 사용을 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비토닉의 트루 엔진 2가 정말 딱 맞는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리뷰닉이었습니다.